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 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 이 아침에 이거 보고 있는 나는 뭐냐. 아마 미국이면 지금 한 새벽이죠, 새벽. 새벽이겠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마 씨 리인가 뭐 이씨님 좀 되는 모양입니다. 이씨.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들 보고 계시죠? 네. 미국은 지금 아침이군요. 그렇겠죠. 예, 시간이 완전히. 그럼 중간에 우리 뭐 체조하는 시간도 좀 갖고 해볼까요? 끝나고. 미국 분들 위해서. 네.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 한국 시장 투자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한국 분들이니까. 그렇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장 끝나고 왜? 아, 마감 시간 봐야 돼요. 마감 시간 봐야죠. 그러니까 또 마치 우리가 미국 장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보고 그다음에. 네. 또 아침에 저희가 또 정리하듯이 이렇게 또 한국장을 미국에서 새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쪽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아마 한국에 안 계시니까 조금은 감 잡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르네상스, 아 르네상스라고 해야 되겠군요.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펀드 매니저 특집 1탄으로 첫 문을 열어주실 우리 이건규 대표님. 네, 가장 훌륭한 펀드 매니저부터 모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네.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또 조사가 됐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 대표님은 펀드를 그 회사에서 몇 개 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18개 펀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18개를 운영한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성격들이 다 달라요? 아니면 이제 비슷비슷한 친구들인데 종목이 좀 다릅니까? 아, 18개 펀드가 대부분 펀드 성격 좀 다르고요. 좀 달라요? 네. 아, 회사. 네. 대표님이니까 이제. 네. 서로 매니저들끼리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거죠? 아, 제가 주로 이제 전담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공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스닥 벤처 펀드, 그리고 뭐 프리 IPO,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 펀드, 또 뭐 리츠 펀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되게 다변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뭘 하고 계신지만 잘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대표님 어쨌든 그래 남의 돈 받아서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확 지르고 싶어도 마음은 지르고 싶지만 못 지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잘 뽑아내면.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이제 막 지르면 되니까. 저는 제 돈이면 불안해서 못 지르는데 남의 돈이면 그냥. 아, 이 뭐를 해줘도. 예. 자, 그럼 네. 이건규 대표님께 지금 일단 뭐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살짝. 네, 먼저 좀 들어보고 종목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냥 그 여전히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금 시장의 변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정책 공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수도꼭지로 이제 예를 들면요. 네. 다 같이 이제 물을 같이 틀기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이제 수도꼭지를 다 전부 다 이제 물줄기를 다 틀었다라는 풀로 거죠. 풀로 틀었죠.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조금 그 많이 찼으니
좀 수도꼭지를 좀 조여볼까?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돈을 풀었던 거를 조금 더 그 속도를 좀 늦춰볼까?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정책적인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푼 돈을 걷어들이는 건 아니고 푸는 속도를 예, 약간 푸는 속도를 좀 조절하는 좀 늦추겠다라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20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틀기로 했는데 약간 이제 알고 보니 뭐 50을 틀고 있었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이요? 예, 맞습니다. 유럽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풀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풀기로 했는데 충분히 이제 100을 다 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공조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안 좋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선 상승장이지만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유럽이나 약간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조금 약간 못 사는 국가들이나 뭐 이런 그 국가별로 어떤 혹은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활개를 치면서 굉장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혹은 대륙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온도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경기 긍정적으로는 일단 보신다는 거고 근데 몇몇 변수들이 조금 이제 불안한 상황이다. 요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불안한 변수들로 꼽아 주신 거 정책 공조의 불협화음, 미국 중국과의 갈등, 제3세계 국가들의 그 회복이 늦을 것 같은 것, 또 중앙은행의 테이퍼링이 뭐 불균형. 다 좋은데 이런 거 정도 걱정이야라고 설명해 주신 이런 거 정도가 하나하나가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커.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뭘 봐서 좋다는 불확실성은 결국엔 저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백신이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에서 이미 다 만약에 뭐 3분기 경에 이제 다 맞추게 된다. 뭐 80% 이상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물이 차야지 약간 밑으로 흐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백신을 일반적으로도 좀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소는 되지만 결국엔 전체적인 장을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그런 부분들이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좋게 보시는 가장 핵심적으로 뭐예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좋게 보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좋게 보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 이제 3월하고 4월 달에 이제 공항 어떤 환경을 유튜브나 이제 사진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로 좀 찾아보면요. 굉장히 3월하고 4월 딱 한 달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돼서는 이제 공항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줄도 굉장히 좀 길게 늘어선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어떤 정상화 과정이 이제 눈에 띄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어떤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고 좀 손에 잡히기 시작을 했다. 특히 이제 선진국 위주로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이제 수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4월 20일까지 집계이긴 하지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45%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자동차, 석유학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변화된 품목이 증가를 하고 있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액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숫자로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 현재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이제 확인이 실제로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안정권으로 접어든 것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 자체도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렘데시비르가 나왔을 때 렘데시비르? 예.
아, 치료제? 네, 치료제가 나왔을 때 예, 그 효과가 사실은 좀 미미하다라는 네.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독요법으로 투여했을 때는 좀 효과가 미미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랑 같이 이제 병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망률이 감소한 부분들이 그런 이제 치료 효과도 좀 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정말 네, 굉장히 좀 저렴한 사실 좋은, 치료제죠. 좋은, 예, 좋은 염증을 치료 하는 굉장히 저렴한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피크아웃하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해소 과정으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 램데시비르가 그런 또 뉴스가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좋게 보시는 거의 핵심은 하여튼 코로나 상황. 요걸 네,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피크아웃하면서 선진국 위주로 실제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은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숫자가 그러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준비된 자료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산을 해본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8개 기업만 해놓은 이유는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컨센서스가 사실 이제 이 밑에 단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21년도에 실제로 회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측치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숫자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2020년은 굉장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해도 그게 과연 그냥 정상화 과정인지 실제로 좋아지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2020년도 1분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숫자가 오히려 2019년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2021년을 보면은 확연하게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이제 영업이익 숫자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좀 막연하게 접근하는 어떤 경기가 진짜 좋아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네. 뭐냐면은 이제 개인이 경기가 좋다고 느끼려고 하면은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도 뭐 2020년, 2010년 이후에는 사실 이제 개인들의 이제 실질 소득은 그렇게 증가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기가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실적에 해당된다라고 실적.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실적은 지금 저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네, 내놓은 이제 동의한 이제 것들을 네, 다 모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이제 제가 중앙값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높아요? 네. 보통 이 예측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통은 약간 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까? 보통 예측치가 이제 부풀려지기 마련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치가 좀 더 네.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수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나온 걸 보면은 사실 예측치보다 더 넘어선 경우가 제 체감적으로는 더 많게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측치가 이제 얼토당토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수치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전망치보다도 예 맞습니다. 왜요? 왜? 왜냐면은 이제 예.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측치보다 더 좋게 나오는 폭이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20년 했지만 최근 장이나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설명드릴 네네네.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어떤 제조 경쟁력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 2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네.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코로나를 계기로 네. 사람이 변했어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좀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핵심은 이제 중국의 제조 경쟁력이 좀 네. 많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국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표 2번을 넣어놓은 부분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넣어놨는데요. 이건 지금 19년하고 요거는 이제 20년인가? 2019년도하고 이제 20년 실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짧게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하면요. 예. 그러니까 전기 가스업이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던 거는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원가가 좋아지면서 사실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 가스업은 조금 제외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전기 가스업은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밑에 업종은 대부분의 업종이 2021년도에 2020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워낙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졌었고요. 근데 이제 증권업의 어떤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자본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 브로커리지, 그리고 세 번째는 펀드 같은 이제 그 금융상품 판매 부분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은 이제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그러니까 지수가 뭐 급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증권 회사들의 실적이 막 그렇게 막 크게 나빠질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달라진 부분이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제 그 제조 OEM 비즈니스가 네. 올해 이제 시작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붙어주면 붙어주지 작년보다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2분기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2020년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무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콕 때문에 네. 이제 그 음식료 좀 소비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올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식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격 전가가 된다고 하면은 음식료 업체들도 사실 실적이 이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손해율이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보험료를 100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를 이제 고객에게 돌려줬느냐라는 부분이 손해율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손해율이 계산되기 가장 좋은 부분은 가격 인상이 되면은 손해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격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완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도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몇 가지 짚어주신 것 가운데 이제 제가 이따 까먹을지 몰라서 미리 좀 네. 여쭤보면, 네.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특히 이제 작년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 올해는 설령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에 그 기대치보다 못한 주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네. 음식료가 좋은 거는 작년에 막 좋았던 건 어딜 못 나가니까 다 어디죠 식품회사가 만든 HML, HM 뭡니까? HLML? HMR. 뭐, HMR. 네. 뭐 그런 걸 이제 시켜먹고 배달해먹고 어쨌든 식당을 못 가니까 그 돈 중에 상당수를 그런데 이제 저 지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식당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음식료 업종은 그렇다고 사람들이 세 끼 먹던 걸 갑자기 다섯 끼 먹을 리는 없을 거고 네. 그렇게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의약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좀 좋아졌던 게 이제 진단 키트가 좀 상용화되고 네. 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이제 실적을 크게 내면서 좀 이익을 드라이브 시켰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백신 OEM이 사실 지금 실적에 그 막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기가 네. 올해 이제 3분기 정도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네. 주가는 사실 그에 걸맞게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뭐 실적이 증명하게 될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네. 주가라는 변수보다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
하냐라는 좀 포인트에서 네네.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격 인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없으면은 올해는 그 식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근데 이제 가격 인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상의 효과보다도 이익 증가 효과가 더 그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Q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를 깔았던 부분이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자, 사실 이제 종목들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예,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네. 통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경쟁이 되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형 아이폰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공짜 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할인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할인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통신업체들의 실적은 되게 좋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할인 많지 않아요? 왜 경쟁을 안 하죠? 통신회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만큼 그렇게 네. 막 정말 매력적인 어떤 디바이스가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경쟁을 할 만큼 매력적인 디바이스가 안 나오니까 더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을 안 해도 될 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돈을 풀어봤자 사실은 네.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돈을 풀어봤자 아무래도 네. 새 회사가 사장님들이 저녁 때 술 한잔 했어 내가 보기엔. 아, 다만 무역적이? 그랬더니 막 고등학교 선후배 있고 막 그래서 네. 당분간 경쟁 안 하는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거는 네. 그러니까 5G 관련된 투자입니다. 네? 이제 5G 관련된 투자가 투자 금액 자체가 네. 이제 LTE에 비해서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 업체들이 그걸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쓰기에는 네. 되게 이제 여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는 그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해피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사실 지금 좀 줄어든 상황인데 사실 경쟁도 사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를 못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5G는 왜 안 해요? 우리 통신사들. 5G는 굉장히 투자 금액이 워낙 크고 그리고 좀 롱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롱텀 네. 롱텀 정말 미치겠다 나는. 5G 언제? 그래서 이제 5G는 네. 조금 길게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이제 생각했던 투자 금액보다는 낮아진 상태로 좀 더 롱텀하게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아니, 5G 서비스랑 빨리빨리 깔아야지 이걸.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5G 관련된 뭐 주식까지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사실 기대치는 좀 낮추는 게 맞다. 기대치 네. 또 낮춰요? 네. 아, 나 지금 미치겠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많이 낮췄는데 네. 또 낮춰. 자, 통지는 그렇고요. 이제 뭐 운수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운수 뭐 창고업이 뭐예요? 그 무슨 택배 뭐 이런 회사? HMM이라든지 예, 아까 이제 예, 컨테이너, 벌크 그리고 이제 택배 아 그런 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운임 지수가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운수 창고업은 뭐 사상 최대 이게 나온다 그래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서 깔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융 지수 지주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주 회사들 그냥 일반 사업 지주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지주회사들이 이제 금융업에 속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익이 별로 안 증가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나 LG라든지 그런 이제 순수 지주회사들이 실적이 별로 좋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주회사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융업의 어떤 이익도 좀 돌아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작년보다 이제 이것도 무조건 실적이 더 좋아진다 작년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이 목재도 이제 그 대림재지 작년 이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골판지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네. 이 업종도 올해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그리고 교육 회사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서비스업도 이제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의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이제 그 명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통업도 이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때 이제 포스코가 거의 한 10년 내 최고치 분기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철강 금속도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업종은 사실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좀 괜찮고 최근에 네. 이제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요. 요 상황이 저는 적어도 두세 개의 분기 정도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업종은 사실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중 하단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 상반기 때 어떤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실적 안 좋았던 네. 화학도 작년에 전년 대비 50% 정도 줄었어요 실적이. 근데 이제 화학은 작년 하반기 때는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워낙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은 전반적인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스페셜티 제품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PVC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경기 회복 초기 구간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증설도 없었고 중국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수출도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거의 그 사상 최대 이익을 찍을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업종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우리 펀드를 이제 운용을 하시니까요 네. 고객들이 뭐 연락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연락 많이 하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요즘 부자 손님들은 뭐 뭘 원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업종 사라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조금 조심스러워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 자체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비상장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 뭐 진짜 투자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걱정들.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철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시중에 어떤 유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을 변변히 못 내는 바이오 기업에 이제 회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미리 찾아가서 네네. 이제 당신들한테 돈을 안겨줄 테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걸 찍어달라. 뭐 사실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투자자가 앞서가가지고 너네 돈 필요하지?라고 이제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돈 좀 네. 있는 사람들은 네. 회사에 가서 야 너 50억 필요하지? 내가 전환사채 좀 발행해,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뭐 작년하고 재작년 해가지고 이제 네.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했군요. 네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상할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케이스들이 네, 네. 좀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견실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모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장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부실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부실은 아니다. 그 네, 중에서 네,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식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상장 관련된 네. 제가 또 좋은 콘텐츠 하나를 지금 제가 주린이로 찍어놨거든요. 아마 이번 주말쯤 올라갈 겁니다. 비상장 주식 어떻게 하는지랑 이런 거 제가 다 조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높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괜찮거나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 가 대한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서요? 네. 어디서요? 그러니까 상장 주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괜찮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주식들이 여전히 좀 많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선별한다. 맞습니까? 골고루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아까 이제 표 2번 테이블에 있는 그 철강 금속, 섬유 회복,
뭐 기계, 화학, 뭐 요 섹터에 저는 지금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고. 이 실적은 작년에 나빴던 업종이니까 작년보다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텐데. 네. 이제 2019년 실적보다도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더 탁월하게 좋고요. 그리고 뭐 10년 내 거의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그리고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이 있습니까? 아까 뭐 중국, 잠깐 말씀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국내 주식시장이 약간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2017년도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 오면서 사실 이례적으로 사실 시장이 좀 좋았던 예, 부분이 있고요. 예. 2017년을 제외하면은 사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이 그러니까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2010년 초반에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차화정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하고 화학하고 정유 제품을 그러니까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근데 이제 2012년, 13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중국에서 어떤 자금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뭐 더 이상 정유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플랜트나 이런 그 품목들을 그러니까 수출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출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좋게 보는 포인트가 중국의 어떤 제조 경쟁력이 조금씩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어떤 뭐 플랜트 건설 뭐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조선도 이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쟁력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요즘은 그럼 중국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 수출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9년보다 실적 좋은 것 대비 네. 그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들은 이제 수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력 네. 하락의 신호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요? 네. 수출액이라고 하면 중국 그러니까 그게 뭐 저 미국과 중국이 중국 거 안 받아 하는 그 결과이거나 네. 아니면 중국은 철강 같은 건 이제 생산 좀 덜하게 하는 네. 것 때문에 맞습니다. 생긴 어떤 그 인위적인 결과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최근 3년 4년 내를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복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과거에 뭐 5년 전, 6년 전, 뭐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뭐 국내 제조업들이 다 그러니까 중국 자회사들을 두고 있었어요. 생산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최근 3, 4년 내를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복귀하거나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법인들을 이제 아예 그냥 청산해 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키거나 부채질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네 가지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하고 어떤 미국하고 관계가 이제 껄끄러워지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실제 사례로 이제 뭐 맨 처음에 이제 제재를 끌고 나온 부분이 이제 화이 제재였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를 쓸 수 없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그러니까 중국산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이가 이제 연간으로 이제 휴대폰 판매량이 이제 2억대에서 한 2.5억대 정도를 팔았었습니다. 과거 한 2년 전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대 미만으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고 눈에 보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좀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필름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 회사를 이제 밴드에서 이제 탈락시키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들한테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중국산 TV를 그러니까 더 이상 걸지 말아라 쇼핑몰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암묵적인 제재가 좀 발생을 했었고 미국에서 네 예. 미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의 TV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수혜를 보는 부분들, 반사익을 보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전 세계 그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신장 지역에 어떤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그러니까 독일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몇 군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전 세계 40%를 차지하던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다 보니 굉장히 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어떤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 이제 껄끄러워진 부분이 있다. 근데 그 껄끄러워진 부분이 국내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네.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네. 중국이 만들던 거 한국이 만들어서 팔고 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분야가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배터리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기 자동차의 그러니까 세 대 중 한 대가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중국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품질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국내산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바이오 부분도 결국에는 뭐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생산 기지로 지금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산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네. 품질 이슈나 이제 AS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력이 좀 되돌아오기 시작한 부분이 해외 건설,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랜트, 그리고 이제 조선 사업 분야가 결국에는 어떤 국내 경쟁력이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환경 규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사실 환경 뭐 탄소 배출 이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고 예. 공장을 돌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어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이상 환경 규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은 수출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표 3번을 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 잠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그러니까 국내에 해당된 부분이긴 한데요. 뭐 업종별 이제 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제 철강하고 석유화학하고 뭐 시멘트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이제 아까 업종별 이제 전망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을 되게 좋게 본다라는 포인트가 핵심은 사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유발 공장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과거 10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철강 업종 철강 이제 증설을 하고 석유학 증설을 해서 오버캐파가 됐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설비 증설도 좀 못 했고요. 네. 그리고 수출도 못 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오버캐파로 돌리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감축 지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 오염 산업들의 어떤 국내 기업들은 그러니까 초호황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도 굉장히 괜찮고 네. 석유화학도 뭐 스페셜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 중에서도 환경 오염을 좀 과도하게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PVC랑 이제 그 뭐 그 석유학 뭐 에폭시 수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오늘 어쨌든 이제 저 현직 지금 펀드 매니저이시니까 네. 오늘 새로 펀드를 구성해서 네. 이제 시작한다라고 네. 하시면 네. 어떤 이름들이 그 펀드에
올리게 될지 기업 얘기하긴 좀 그런가요, 그냥? 그러면 좀 이건 업종 정도로 할까요? 근데 이제 기업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업종 정도. 저는 현재 포트폴리오도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는 항상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비중이 가장 높아진 거는 철강 업종이 가장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높아진 게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제일 많이 높아졌고요. 철강이 지금 제일 높고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거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철강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죠? 작년 말부터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이제 의류 OEM 회사들 여전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OEM 제조회사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포트폴리오 사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저희는 좀 분산되어 있고요. 의류 OEM도 잘 나가요, 우리나라? 의료 OE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던 대표적인 품목이 화장품하고 이제 의류였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외부 그 외출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꾸미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여행을 못 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의류 소비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들도 보면은 백화점의 의류 소비 매출액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의류 소비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펀드에서 비중 줄이는 업종은 어디 쪽입니까? 줄이고 있는 업종은 저희가 사실 이제 운송 업종을 조금 줄였어요. 운송? 네. 아, 많이 올라서. 네. 왜냐면은 지금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올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까지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약간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컨테이너 예, 뭐 예를 들어서 네, 컨테이너를 네. 말씀드리면은 운임 지수가 그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이례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배가 모자란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운임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해상 운임을 한 다음에 육상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트럭들이 사실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쇼티지가 났어요, 사실은. 아.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없었어요,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 다 컨테이너 박스가 내륙에 다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운임이 좀 급등하게 되었고. 근데 코로나가 만약에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의 수급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재 운임은 약간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좀 녹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HMN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그 단기 용선 계약이 한 70% 정도. 네. 이제 장기 계약이 30% 정도 되는데 그 높아진 운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4월 달에 재계약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모멘텀이 확연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는 운임 지수가 저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은 계속 잘 나오는데 주가는 옆으로 기거나 약간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줄이시는 거랑 이제 늘리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당장 오늘만 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뭐 하반기부터는 뭘 좀 가야 되겠다. 어떤 변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그건 또 전략 바꾸겠지만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나는 요쪽 업종을 더 담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왜냐면 항상 지금 좋은 건 따라가면 맨날 늦는 것 같아서 네. 미리 좀 좋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있으면 내가 3개월 후에 뭐를 담을 것 같은지 스스로에게 한번 네. 물어보고 답을 달라. 그걸 한번 좀 저 알려주시면 네. 제가 뭐 미리 좀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 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1년, 2년을 보고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너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장기적 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접근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장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도 워낙 급변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좋게 보던 업종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가 두 배 올라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좀 쪼개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이라든지 뭐 스페셜티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6개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요? 뭐 스페셜티가 화학 제품들. 스페셜티 화학 제품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거? 이제 범용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은 좀 범용 말고. 수지에 예.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뭐 쫄쫄이. 예를 들어서 뭐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뭐 산화방지제 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스페셜티한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조화가 지금 많이 생기는. 네, 뭐 약간은 전체적인 시장하고 좀 따로 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설이 많이 되면은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뭐 P든 PP든 PVC든 뭐 ABS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증설이 많이 되면은 그냥 수혜를 보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석유화학은 여전히 증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개별 품목으로 봤을 때는 뭐 PVC랑 지금 에폭시 수지가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증설을 하면 필요한 증설 과정에서 필요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아니요, 그게 뭐 쉽게 얘기하면 안정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물성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정제는 그냥 그러니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이 네.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쪽에 이제 증설이 없으면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의류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최근에 실적도 좋고 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거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두 배 올랐는데도 PR이 뭐 여섯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워낙 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 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 계속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두 배 올랐는데도 PR이 여섯 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의 평균 PER보다 6배는 더 낮은 수치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클리컬 업종은 그러니까 예. PER이 낮을 때 팔아야 되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이 업황이 중국의 환경 규제라든지 제한된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어떤 경기 회복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학 철강은? 네, 맞습니다. 화학 철강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성장하는 산업,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예. 오히려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상반기에는 어닝 모멘텀이 더 세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는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당분 몇 개월 이상은 충분히 더 갈 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3분기까지는 적어도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미리 다 사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죠? 이거 물량 그래놓고 막 빠지시고 이름 네, 다 검사합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저 네. 철강 막 내일 모레 다 파는지 내가 볼 거예요. 한 6개월은 가져가야겠네요. 이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해운시황 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그 시계가 짧을 네, 것이다. 저는 이제 상반기 내에는 네. 엑시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것이고 네. 전반적으로도 길게 뭔가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보다는 한 6개월 정도로 좀 짧은 시황을 네. 보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요즘. 근데 저는 네. 그 운임지수는 하반기 때 무조건 꺾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비정상적인 매우 비정상적인 시황이 이어지고 있고 예. 어차피 이제 선박 발주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공급 증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황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내에는 조금 털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털고 나오자고요? 네. 뭘 털어요? 아, 뭐 그 운송 업종 해운 같은 경우. 예. 아, 해운은 예. 털고 나온다. 비정상적으로 네. 많이 갑자기요. 운임이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제 상반기가 이제 픽아웃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선업종이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주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조선을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유념해 봤으면 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 그게 그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그 건조로 이어지는 거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올해 내 실적은 사실 기대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조선주를 사지 말자 팔자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좀 많이 털려갖고 턴다는 표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고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주가를 다 맞출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뭐.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화학 철강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네. 그 동인이 네. 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네. 그게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화학의 동인은 어떤 겁니까? 혹시? 경기 회복이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증설은 없었다.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누구는 이렇게 뭐 한 5월 6월쯤에 한번 조정을 한번 받고 다음에 네. 다시 연말까지 달려갈 거다라는 뭐 예측하신 네.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도 그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져간다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더 산다. 만약에 제가 하반기 네. 때 그러니까 조정받고 달려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조정을 받을 때마다 더 산다. 그럼 지금은 돈도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다리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팔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건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사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이제 네. 그게 만약에 저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점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점을 맞출 수 없다라고 네.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변수를 말씀드리고 좋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자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한테 좋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업들 실적 탄탄하고 좋다. 그리고 괜찮고 그러니까 실적 증가하고 밸류션 싼 기업들 여전히 있다. 자, 대표님 저점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네. 저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 제가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인데 뭐 떨어지면 그게 저점이지. 물론 최저점은 못 맞추겠지. 네. 하지만 지금부터 훅 빠지면 그게 저점이지. 그럼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저점은 제가 느끼긴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에 이제 사자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때쯤 정말 사야 된다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노멀하게 그 변동성 장세에서의 저점은 저는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거 올해 간다고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네. 아니 저 채팅창에서 아 네네 화학 뭐 그것 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네, 어떤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줄이니까 네. 환경오염 때문에 네. 그래도 좋으면 더 만들지는 않아요? 그쪽에 설비도 계속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제 설비간 그 생산량을 줄여라라고까지 사실은 그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증치세 환급을 없애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수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3% 정도를 좀 돌려줬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수출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아예 안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은 그냥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그냥 없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은 사실 이제 한 단계 더 주가 레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까지 저희가 좀 소화를 해 봤고요. 네. 우리 이건규 대표님을 필두로 이제 2호, 3호, 4호, 5호까지 이번 주 쭉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런 고수들의 시각을 사실은 네. 왜 알려주겠어요? 굳이. 근데 정말 우리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잘 참고하면. 네.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 또 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여러분 저 이 삐딱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못 봅니다. 제가 맨날 삐딱한 눈으로 봐도 지금 이 모양 입고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하여튼 오늘 현업에서 직접 투자를 또 하고 계신 우리 네.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안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지 그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 요즘 네. 뭐 영업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돈 많이 들어왔죠 네. 이미?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영업하실 필요도 없죠. 없어. 이거 네, 돈이 넘쳐. 싸들고 오시니까 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뭐 하세요? 아 그런 거 없어. 없지. 그런 시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예, 그럼 뭐 하여튼 이런 분 찐인 것 같아.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나와달라고 해서 나와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묻는 게 맞니? 네. 이런 표정이신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